식물을 골랐으면 간단했는데, 또 순진해가지고 밑에 대고 내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더니 45분, 거의 한 50분 걸렸네요. 저 밑에 제1차에서 차를 놓고 한참을 올라왔습니다. DSFIHSVN이고가. 저희 FYL 계시고, 여기 뒤에 산 아이들 소입니다. 왜냐면 막히시는 거 같기도 하고, 근데 FYL 7개는 시간에 잡음만 들어오고, 보이스는 안 들어와요. 스케치 다르니까 잡음은 들어오니까, 내시는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저 보라에 무슨 산이더라? 거기다 같이 강조신 했는데, 지금 어디 딴 데로 이동하신다 그랬는데, 아마 이 신호는 들어갈 것 같아요. 보홍하에 계셨는데, 문수산, 아까 보홍하 문수산, 1208m 계셨는데, 근데, 에이 신호는 잘 들어옵니다. 우리, FYA 국장님께 안부 전해주십시오. KSDANE 선거산이라고 했죠? 여기 뒤에서 알고리아 서울 강서구 방화동입니다. 갔다가, 내려와서 이쪽 선거산까지 올라왔습니다. 봉화에 가신 분은 이제 DS3CLX님이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FM님이 빔을 마치신 데니까 한번 스웨프트라도 주고받으세요. 이 시간 때문에 교실하기 힘들거든요. DS3FI 한 분의 HSVN이 오바. 그 FIA는 어디 칠무산 무엇저건데 좀 못하고 들었어요. 아침에도 문수산 아까 시프집에 교실했어요. 아침에 그 나도 이제 야수집에 동네에 여기 해안산이라고 얕은 산이 있어요. 117m 거기서 놀다가 조금 전에 점심으로 넣어서 점심만 먹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HL3ANE 국장님께 이렇게 나오셨는데, 보니까 또 우리 FIA님의 카메라감을 들렸는데, 지금 신호가 들쑥날쑥해요. 지금 어디 가는지, 저기 카메라에서, 우리 HL3ANE가 아직 어디 가는지 한번 잠깐만 오만 말씀해주세요, 뭐. FYA6KSGV고요. 이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얼른 한국도 만나고 또 하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FYA6KSGV 감사합니다. 73. 제가 언급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오해님 목소리가 아니에요. 아, 이거 오해님 사용하시는 데가 아니고 안산에서 지금 뭐 하시는 모양이다. 그래갖고 얼른 콜 주파수 한쪽에다 열어놓고 다시 주파수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습니다. 오해님도 확인 안 하고 그렇게 가신 것 같아요. 가끔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오후에 가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흑색을 생각하고 여섯국 해고 저녁에 한 3시 넘어서 내려왔습니다. 지난주에 오전에 한번 오후에 칠갑산 이렇게 갔었는데 오후에 많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어려워요. 저는 이제 오늘 업무하고 퇴근 중에 있습니다. 막 고속도로 포청제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DS3FI 칠갑산 소통 한번 주세요. 여기는 6KHV요 모빌입니다. 고속도로 상행선에 있는데 신호가 아주 파이브라인 풀로 들어왔다가 조금 들어왔다가 이렇게 들쑥날쑥 있습니다. 요즘엔 좀 패딩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운영을 해보니까.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가을 날씨라 그런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각자 흩어져서, 전국의 산에 다 있다니까 부럽습니다. 저는 오늘 마이크도 한 번도 못 잡았어요. 뭐 하느냐고. 굉장히 좀 바빴습니다. 산에 가고 싶어 하면 굴뚝 같은데, 요즘 아니면 산행하기 힘들잖아요. 아주 산행하기 최적의 날씨라고 생각이 되는데. 덥지도 춥지도 않고 산에 감사할사 안하고 밑에는 좀 덥고 부럽습니다. 저도 내일 오후에라도 같은 가까운 산이라도 이렇게 다니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체력이 좀 보강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FIA 국장님 이렇게 자주자주 매주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반가웠고요. 또 안전한 하산하시고 호흡까지 유석에서 모임이시다 그러셨지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DS3FIA 여기는 6KTH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73 한쪽에 계시는 거예요? 네, 하시간에 아까 전날에 한국사회에서 소프에서 잠시 만나드렸었는데 이렇게 프로포즈 하신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오늘 실험 오파는 잘 들어오고 있고요. 아주 영어도 깊숙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Thank you.